7월 15일부터 오늘까지 일단 21만 명 이하로 내려갔던 적이 없어요. 매일 21만 명 이상. 7월 15일부터 오늘까지 매일 확진자, 전 세계 확진자 증가수 21만 명 이상이고, 최고 기록은 26만 명이 나왔었네요. 최고 기록. 오늘 한국 상황은 확진자 증가수 63명. 갑자기 또 이렇게 좀 많아진 것 같은데. 해외 유입이 34명이고, 지역 발생이 29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도 한명더 늘었네요. 근데 뭐 한국은 뭐 여전히 그 말입니다. 뭐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는 그래도 서로서로 마스크를 끼고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했을 때 한국은 지금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상황을 한번 보자면, 요즘 미국은 계속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죠, 그죠? 며칠 전에 7만 명까지 늘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미국 최고 기록 7만 명을 넘었었네요. 미국 최고 기록이 7만 1000명을 찍었었는데, 여러분들, 오늘도 뭐, 지금 이 시간 9시 기준으로, 밤 9시 기준으로, 미국 확진자 증가수 6만 5000명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확진자 증가수 6만 5000명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망자 수 1000명 넘고요. 그 다음에 2위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확진자 증가수 약 4만 5000명 나오고 있네요, 오늘. 야, 브라질 오늘 사망자 수만 약 4만 5000명 나오고 있고요. 오늘 확진자 수가 약 4만 5천 명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사망자 수는 1,346명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인도의 확진자 증가수 2만 4,300명 나오고 있네요. 인도의 확진자 증가수 2만 4,300명, 그 다음에 사망자 수는 451명. 인도도 아마 계속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치료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점점 치료를 못 받으며, 증세가 악화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인도에도 아마 사망자 수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러시아는 이제 6,000명대는 또 깨지고 이제 5,000명대인데, 러시아도 이제 좀줄때된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러시아도 5,900명, 거의 6,000명이죠. 러시아 확진자 증가수 6,000명. 사망자 수는 165명입니다.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 확진자 증가수 8,200명, 페루 증가수 4,400명, 멕시코 확진자 증가수 약 6,900명, 칠레 확진자 증가수 약 1,700명, 스페인은 갑자기 왜 또, 이거 약간 2차 폭발이 온것 같은 느낌인데요? 스페인 확진자 증가수 1,400명입니다. 스페인 잡힌 걸로 알았는데 왜 갑자기 또 스페인은 또 이렇게 2차 폭발이 나왔죠? 스페인 그래도 제일 낮을 때한 400명, 300명대까지 잡았었는데, 스페인 왜 이러는 거죠, 갑자기? 야, 유럽 이거 뭐 재확산인가요? 영국 확진자 증가수 445명. 근데 지금 스페인이랑 영국은 유럽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지금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많이 이렇게 적게 나오는 편인데도 지금 상위 랭커에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너무 심각하고, 지금도 이미 쌓아놓은 확진자 수가 거의 뭐 30만 명 전후니까 스페인이랑 영국은 랭킹은 제일 위에 있는데, 조만간에 제가 봤을 때뭐 이란이랑 파키스탄,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요세 나라가 따라잡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전 세계 확진자 수는요, 얼추 계산하면 그냥 전 세계 인구를 60억이라 가정하에 대충 계산해도 450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비율이 300명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가 100명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생각해봐, 그렇잖아요. 이 450명 중에 지금 확진자 수가 한명 꼴인데, 아니다, 400명 중에 확진자 수한명 꼴이에요, 지금. 400명 중에. 근데 그 중에 그 확진자가 3명만 더 감염시키잖아. 그 확진자 한 명이 3명만 감염시키면 100명에 한명 꼴이에요. 그러다가 10명 중에 한 명. 그러다가 이제 아무도 못 피해가고,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렸던 사람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치된 후에, 항체가 길어봤자 2개월밖에 없는데, 길어봤자 2개월, 3개월이래요. 그럼 그 후로 항체가 없어지면 또다시 코로나를 걸릴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집단 감염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일단 한국에는요,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게, 오늘 여러분들 다 뉴스 보셨겠지만, 한국은 지금 포천 군부대, 거기 군부대 안에 또 집단 감염이, 군부대 13명 무더기 확진, 접촉자도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다 격리된 상황에서 계속 지금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또 여기에 확진자가 얼마나 늘지 몰라요.
그다음에 요런데 집단 감염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요양병원, 노인시설까지 요런 데서 코로나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죠, 그죠? 물론 좋은 소식도 몇개 있습니다. 일단 국내 거부터 일단 다 볼게요. 주간 마스크 생산량 1억 5천만 개. 코로나 19 확산 후 최대라고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1억 4,883만 개인데요. 지금은 여러분들 마스크가 더 이상 뭐 구매하는데 제한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약국에 가든 아니면 온라인이든 마스크를 얼마든지 살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스크를 사놓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는 이미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 가을부터 날씨가 선선해지는 순간부터 코로나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러한 이 얘기가 전 세계에서 뭐 옛날부터 나왔지만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트럼프조차도 더 악화될 거다. 그 마스크를 안 쓰고 별일 아니다라고 하던 트럼프가 더 악화될 거다라면서 여러분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또 사회 문제인데, 코로나19발 인력 감축 현실화. 대기업은 공고 사직에 중소기업은 정리 해고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코로나 때문에 실직자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한데,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그 반대적인 면을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코로나 덕분에 더 살아나는 그런 산업들도 많아요. 그리고 직원을 더 뽑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잘렸다거나 일자리를 못 구했다고 너무 이렇게 상심하지 말고 눈을 돌려보세요. 눈을 좀 돌려보세요. 그게 지금 이런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회사들은 지금 뭐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고 사직과 이제 정리 해고를 하고 있는데, 어떤 회사들은 지금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일손이 부족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보세요. 자,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지식재산 5대 강국 코로나19 위기 공동대응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및 유럽 특허청으로 구성된 세계 5대 특허청이 코로나19 위기에 공동대응키로 했다. 특허청은 IPO 청장들이 21일 오후 9시 특허청 서울 사무소에서 화상회의를 갖고 코로나 이후 시대 IP5가 나갈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과연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또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박 청장은 지식 재산이 코로나19 치료 등에 관한 기술의 발전과 이를 통한 인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진정한 촉매로 작용하려면 현재의 지식 재산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IPO의 지혜를 모으자고 제안했다라고 하네요. 어떤 효과가 나올지는 아직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는 뉴스 중에 쉬운 뉴스뿐만 아니라 물론 어려운 뉴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약간 좀 알아듣기 힘들다, 저의 설명이 부족하다, 그리고 알고 싶다 이러면 그냥 한번 검색해보는 게 훨씬 빨라요. 그리고 저도 디테일한 설명보다는 말 그대로 진짜 기사 전달만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뭐지? 라고 한번 찾아보면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좋은 소식인데,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 백신 지금 개발 경쟁이 지금 치열하잖아요. 치료제랑 백신 개발 경쟁이 치열하고 막 여기저기서 지금 3상, 2상 막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한국에도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임상 113건,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임상 계획 승인, GC 녹십자 임상용 혈장 치료제 생산 개시, 완치자 헌혈에 의존. 지금 치료제왕 백신 국내에서도 임상이 13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건 또 재밌는 기사라 그래가지고, 내가 저번에 그 외신에서 프랑스 쪽에서 하는 말이, 한국이 사망자 수가 이렇게 많지 않은 이유는 김치 때문이다라고 기사가 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와, 이거 뭐 김치 무적이네. 야, 나중에 무슨 뭐 김치 캡슐에, 김치 알약에다가 김치 링거까지 나오겠네. 김치 주사 이런 거, 에? 여러분들 그 마늘 주사, 비타민 주사, 뭐 이런 거, 비타민 링거 뭐 이런 건 많이 들어봤잖아. 나중에 김치 주사, 김치 링거까지 나오겠다. 내가 이랬잖아. 근데 여러분들, 와, 이게 툭 던진 말이 진짜 실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김치는 신비의 명약인가? 코로나19 치료 성분 추출 시도.
지금 김치를 통해 가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에 대해 그런 물질을 지금 추출해내려고 지금 연구진이 연구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유산균 당 성분이 바이러스 결합 효소 줄여 해서 김치 유산균 표면의 당 성분이 코로나19 침투 막아. 김치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기전은 크게 두 가지로 추정하고 있다. 세계김치연구소 권민성 박사에 따르면 첫째, 김치 유산균에 있는 당 성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결합해 중화 역할을 함으로써 바이러스가 ACE2와 결합하는 것을 막아 세포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바이러스가 숙주의 단백질을 이용해 세포 안에서 증식을 하는데 김치 추출물이 이 단백질 활성을 억제시켜 바이러스가 증식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으로 추정한다.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성분과 사스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성분은 모두 ACE2를 매개로 세포에 침투하는데 김치는 2003년 사스가 유행했을 때도 국내에서 사망자가 나오지 않아 김치와 연관시켜 조명을 받은 바 있다. 심지어 인플루엔자 억제 효과는 확인이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능은 2014년 확인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항바이러스 효능이 있는 김치 유산균 3종을 발굴하고 바이러스 감염 억제능이 우수한 김치 재료를 선발했다. 특히 김치 유산균을 먹인 쥐가 신종플루 및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생존율이 40 내지 50% 높았으며 김치 발효가 진행될수록 바이러스 감염이 더욱 억제됐다. 여러분들, 이러다가 진짜 김치 치료제가 나올 수 있다니까. 이러다가 정말 김치 링거 나올 수 있습니다. 진짜 야,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인데 김치 링거 이러다가 나오겠다 진짜. 하하하.